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헤나샤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 1억 기부. 지민이 전남 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4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민의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전남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민을 전남교육발전 공로자로 전남교육명예전단에 헌액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성웅 전남 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지민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였습니다. 선한 일을 비공개로 꾸준히 해온 지민과 지민 아버님 참 대단하세요. 전남 주민으로서 감동입니다.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교육기관에 1억 원이나 기부하다니 지민의 선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1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한 것 자체도 칭찬받을 일이지만 고향이 아닌 타 지역에 기부한 것도 매우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사람인 제가 더 자랑스러워요. 지민 오빠 사랑하고 평생 응원 할게요. 진짜 하늘에서 실수로 내려준 천사인가?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은 천사입니다. 나는 왜 전북에 사는 걸까? 엄마, 전남으로 이사 가자. 홍콩에 전 재산 기부한 주은발이 있다면 우리에겐 지민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 전라도 사람인데 지민 때문에 이제부터 경상도 사람들 좋아할 겁니다. 지역 감정 없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민님이 전라남도의 기부 부럽네요. 저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아이디 전라북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한 끗 차이인데 아쉽네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연 관계자분들에게 방탄소년단이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 흑인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도 아닌 전라남도에 1억 원을 기부한 지민. 지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